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관측연구실 지도교수 남성현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해양환경관측연구실인데 관측해양학을 하는 곳입니다. 해양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물리적인 현상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현상도 연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관측 중심으로 하는 관측해양학을 하고 있어서 실제 막 배를 타고 바다라는 현장에 실제로 가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써서 데이터도 수집하고 배를 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저희가 설치해둔 그런 바다에 있는 장비에서 데이터가 막 수집되고 있고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바닷속의 물리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해양환경관측연구실의 박사과정 이경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연구실 석사과정생 최정아라고 합니다. 해양, 그 중에서도 해양 물리 현상에 대해서 관측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인분들한테 가장 친숙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뭐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주제를 이제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이 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또는 좀 더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물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열이 팽창을 해서 상승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이제 더 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해류 표탄이 변한다거나 대기와의 상호작용 또는 뭐 당연히 인간의 어떤 뭐 방파제나 항만을 짓는다고 해서 이런 이제 해류 구조가 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현장 관측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걸 해석을 하고 나아가서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분석을 하고 이런 저희가 분석한 조사 결과들이 실제로 국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또 보고서의 정책 위반이라든지 이런 데 인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러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 주제가 동해안 쪽의 반일주기의 내부파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부파다 보니까 해표면의 파도는 모두가 볼 수 있지만 내부에서 어떤 파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지는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내고 이게 어디에서 생겼구나, 이게 어떤 배경에 의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파되어 올 수 있었구나, 약간 그런 거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앞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 지구본에 이 찍어놓은 이 점들이 저희가 다 배를 타고 돌아다녔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지구본 한 바퀴에서 돌려도 다 어디 그 점이 찍혔을 정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한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울릉도 독도 근처에 관측을 많이 다녀요. 거기에 이제 계류선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관측 장비를 이렇게 심어놓고 자료를 얻는데 이제 거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이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측만 나가면 이제 일본 순시선이 따라와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방해하려고 계속 하는데 항상 이제 많이 그러는데 이제 그해 유독 더 이제 일본 순시선이 많이 쫓아와서 순시선을 많이 피해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나라 해경배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호의를 받아가면서 관측을 마치고 나중에 관측을 마쳤을 때 이제 선내 방송으로 이제 그런 해경 정장님으로부터 우리나라 해역을 어떻게 수호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측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 좀 약간 뿌듯하고 이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전통이랄까? 이것도 약간 저희 연구실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시간은 잘 갖지 못하긴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오후에 티타임을 종종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커피 한 잔씩 들고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뭐 선배님들이 자기 연구에서 어디에 막혔다 하는 얘기를 시작하곤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많이 몰라서 그냥 옆에 가만히 얘기 안 보태고 듣기만 했었는데 그런 내용적인 것도 물론 많이 배웠지만 자기 연구가 막혔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뚫고 나가느냐 그런
방법, 뭔가 태도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그거를 되살리고 싶네요. 예, 많이 이렇게 외향적이고 좀 돌아다니 출장을 많이 다니는 이런 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군데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하기보다는 날씨 맑은데 연구실에서 가만히 있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산과 바다와 들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내 취향이다 하시면은 저희 연구실로 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추가로 저희가 이제 물리를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능수능란하시는 분들은 더없이 잘 맞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다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얻고 그걸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기 때문에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연구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연구실로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장 다녀오고 그러면은 베이에서 일주일 열흘 한 달까지 달 단위로도 이제 타게 되는데 그렇게 좁은 데서 부대끼다 보면은 되게 서로서로 끈끈해지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저 그 단순 호기심으로 그냥 제가 재밌어하는 이거 궁금하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제가 좋아서 하는 연구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구가 지금 처한 지구 환경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바다를 모르고는 이거 풀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됐다는 이제 느끼게 되면서 이제 사명감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에 대부분이 지금 바다에 흡수되고 있는데 이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대기를 데워주고 차가운 바닷물이 대기를 식히고 이런 열교환이라든가 또 바닷물이 증발하고 비가 오고 이런 강수 이런 물의 순환 전지구적인 물의 순환 이런 것에서 바다에서의 움직임 해양 순환, 해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좀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하고 또 여러 가지 기후 재앙 이런 것들을 지금 직접 피부로 경험하면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가 원래 숫자상으로 시작된 거는 2001년이지만 지금 20년이나 지난 2021년이 돼서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기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경제성장 중심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생태를 생각하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거든요. 세기의 변화를 같이 고민하면서 미래 시대에 내가 어떤 연구로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바다에 좀 뜻을 두고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런 자연과학적인 원리들을 밝혀내는 길에 좀 동참하고 싶다. 특히 바다라는 현장에 직접 피부로 이렇게 느끼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문을 두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